제2의 내 조국에 새세기 사회주의 문명 개화기가 펼쳐지는 속에 대동강반에 새로 건설된 문수 물놀이장. 드넓은 부지에 하나의 공간도 없이 각종 물놀이 기구들과 물놀이 수조, 봉사시설들이 꽉 들어차 하나의 거대한 물의 궁전, 물의 도시를 이룬 문수 물놀이장은 그야말로 황홀한 물의 낙원, 끝없는 행복의 바다입니다. 거대함과 웅장함, 정교함과 기기묘묘함이 조화되어 환상세계를 방불케하는 대규모의 종합적인 문수 물놀이장은 실내 물놀이장, 야외 물놀이장, 기능회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부지 면적은 15만 8천 평방미터이고 실내 수조는 10개, 야외 수조는 16개입니다. 실내 물놀이장입니다. 실내 물놀이장 홀에는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연색 석권 입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인민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보시며 기쁨 넘친 웃음소리를 들으시며 만년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장군님. 태양의 미소 속에 물의 선경으로 펼쳐진 실내 물놀이장의 면적은 2만 1000평방미터이고 연 건평은 4만 820평방미터입니다. 수조의 면적은 1500평방미터이고 영적은 1902평방미터입니다. 푸른 창공이 그대로 비껴도는 자연 채광으로 하여 사계절 야외에서와 똑같은 느낌을 받아안는 실내 물놀이장에는 10m, 8m 높이의 각각 두 개 주로를 가진 물미끄럼개들이 양쪽에 보기 좋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흰 물결이 쉼없이 솟구치며 밀려오는 파도 수조입니다. 마전과 송도원, 몽군포와 와우도의 해수욕장이 언덧 유다른 정서 속에 즐거움의 한때를 보낼 수 있는 수조의 면적은 230평방미터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남모져 찾는 25.7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진 바닷물 수조입니다. 독수터입니다. 높이는 8m. 실내 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은 쏟아져 내리는 폭포 아래에서 시원히 독수를 맞으며 쌓인 피로도 말끔히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 웃음과 낭만을 안겨주는 실내 물놀이장에는 치료 효과가 높은 물안마 수조들이 여성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며 흥성이고 있습니다. 실내 물놀이장에는 25m의 주로를 가진 수용 수조도 있습니다. 독특한 치료 효과를 내는 9개의 한증방은 실내 물놀이장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전정과 벽면이 건강과 치료에 좋은 참나무 수치로 된 참숯 한증방을 비롯해서 만호 한증방, 소금 한증방, 황토 한증방, 산소방, 얼음방, 산림욕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과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아늑하면서도 꿈속같이 황홀하게 꾸려진 인공동굴에서 지하의 금강이 온 듯 신비함에 취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입니다.
실내 체육관의 부지 면적은 2620평방미터로서 여기에는 농구장, 배구장, 4개소의 바드민턴장, 2개소의 보링장이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에서는 기재를 이용하여 벼랑 타기도 하고 튐송판을 이용하여 높이 뛰기도 하며 튼튼한 체력과 영감성을 키웁니다. 실내 물놀이장에는 다리 운동, 달리기 운동, 공 운동, 허리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운동 기재실들이 있으며 각종 수영 기재들과 체육 기재들,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있습니다. 물놀이장에는 또한 구급실도 있습니다. 실내 물놀이장에는 평양의 유명한 해당화관과 장전 해맞이 식당, 무지개 식당의 분점들이 문을 열어 이것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수 물놀이장에는 이외에도 아늑하게 꾸려진 안마실들과 미안실, 니발실이며 미용실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의 특색 있게 꾸려진 찻집이며 커피점, 청량음료점들에서는 타오르는 열정과 솟구치는 기쁨 속에 물놀이를 즐긴 사람들이 시원한 맥주를 비롯한 청량음료로 달아오른 가슴을 식히며 삶의 희열을 느낍니다. 야외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장의 부지 면적은 43,500평방미터이며 여기에는 16개의 수조가 있습니다. 야외 물놀이장에는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동화 속의 갖가지 동물들이 어서라 선짓해 보르는 어머니 및 어린이 수조와 굽이굽이 물길을 따라 바위산 밑을 가로지른 굴 속에 들어서면 머리 위에 갖가지 모양의 돌순들이 이채로운 풍경을 펼친 2100평방미터의 흐름길 수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외 물놀이장에는 968평방미터의 파도 수조, 900평방미터의 초음파 수조, 290평방미터의 50m 주로를 가진 수영 수조, 319평방미터의 조약 수조 등 사람들의 체력 단련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조들이 구색에 맞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외 물놀이장에는 사람들에게 물의 절벽을 내리며 영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는 급강하 물미끄럼대와 상쾌함과 신비함을 느끼게 하는 도해 본강 물미끄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과 갈래를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아찔한 감을 주는 사발 물미끄럼대며 각이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관성열차식 물미끄럼대, 열림식 물미끄럼대, 닫김식 물미끄럼대들이 10여 미터의 높이에서 수조를 향해 타래를 풀며 줄기줄기 뻗어져 있습니다. 야외 물놀이장에는 어린이들의 심리와 특성에 맞게 잘 꾸려진 640평방미터의 아동 물놀이 수조도 있습니다. 야외 물놀이장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서해 바다에서 쉼없이 흘러드는 바닷물 수조입니다. 실내 물놀이장 만장에는 배구장과 2개소의 바드민턴장이 있으며 야외에는 모래터 배구장과 농구장, 노라스케트장도 꾸려져 있습니다. 야외 물놀이장에는 또한 우리나라의 으뜸가는 명소들을 그대로 재현한 청석정과 삼소나무를 비롯한 거대한 인공산이 솟아있고 그 뒤에는 평양의 바다 세계를 보려고 어깨너머로 키를 솟구는 만년 빙하도 있어 문수 물놀이장의 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해줍니다.
인공산 휴식터에는 천연 돌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어 사람들은 여기서 윷놀이와 장기를 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인민들의 생활 감정과 높은 문명 수준에 맞게 고상하면서도 산뜻하게 꾸려진 홀들과 아늑하면서도 다양하게 만들어진 휴식터들, 실물과 꽃같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들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정소를 불러일으킵니다. 온 하루를 다 바쳐도 미처 돌아볼 수 없는 물놀이장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3,800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진 지하 주차장이 꾸려져 있으며, 실내 물놀이장들의 도온물을 보장하기 위한 1,000입방미터의 용적을 가진 지열수 탱크도 있습니다. 진정 이 지구상에 물이 생겨 언제 어느 때에 이처럼 인민들을 위해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위해 복무한 적이 있었던가. 수조마다 깨끗이 정제된 구슬 같은 맑은 물이 넘쳐날 때 사람들의 가슴마다에서도 오늘의 꿈같은 현실을 펼쳐준 고마운 당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도 넘쳐납니다. 불과 9개월 전인 2월 7일 여기 문수지구의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무려 8차례나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소문난 물놀이 설비들을 다 마련해 주자고 하시며 몸소 설계가가 되시고 시공주가 되시어 노고에 노고를 바쳐가시던 경의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친근한 어버이의 모습으로 뜨겁게 어려옵니다.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에 나오시어 문수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고, 이제 이것이 사람 천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며 또 하나의 좋은 유의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그리도 만족해 하시던 경의하는 원수님, 정녕 문수물놀이장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불멸의 노고 속에 솟아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며, 어버이의 다시만종이 끝없이 파도치는 행복의 바다, 웃음의 바다이거니. 그렇습니다. 자연의 바다에는 기슭이 있어도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준 사랑의 바다에는 정녕 기슭이 없습니다. 복 받은 사람들이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여,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바다, 행복의 바다에서 마음껏 낙을 누리시라. 태양의 축복 눈부신 이 땅에서 인민의 모든 꿈은 다 이루어지리라.